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휘말려온 파워블로거 A씨가 문제가 됐던 이른바 홍콩 사진에 대해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 변호사가 맞다고 인정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과 불륜설에 휩싸여왔던 블로거 A씨가 입장을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사진 속 남성은 강용석이 맞다고 인정하며 홍콩에서 강용석 씨를 만난 적 없다는 거짓 해명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속죄한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강용석과 각자 업무상 홍콩에 다녀왔으며 입국 날짜도 숙소 위치도 각자 다르다. 두 장의 사진은 2년이 지난 사진으로 찍은 기억조차 없다. 불법 절취 또는 복제폰 의심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이 아니라고 부인했던 이유는 만남을 인정하는 순간 해당 스캔들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듯한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 또한 일본 여행 중 강용석 이름으로 된 카드 영수증과 관련해선 강용석 카드를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강용석은 식사 자리에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즉, 사진 속 남성이 강용석이 맞고 수영장에 함께 간 것도 맞지만 불륜은 아니라는 것.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그 문제의 홍콩 수영장 사진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두 사람의 불륜 스캔들을 재점화시키며 큰 파장을 낳았는데요. 이에 당시 또한번 불륜설이 구체화되자 강용석은 내가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큰 불편함을 준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바 있죠. 썰전, 강적들, 호박씨 등 주로 종편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활약해온 강용석.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스마트하면서도 재치 있는 이미지로 자기 관리를 해왔던 그로서는 치명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방송은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소비되는 느낌이다. 방송으로 정신없던 지난 3년이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하달까라며 심경을 밝히는가 하면 지난 6일에는 아침마다 국회의사당이 눈에 들어오는데 영 속이 편치 않다.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라며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강용석과 블로거 A씨 간의 불륜설의 시작은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불거지며 불륜설에 휩싸이자 강용석은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는 정치적 스캔들이라고 부인했고 단순한 루머로 끝날 것 같던 이 불륜설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4월 A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부터죠. 하지만 당시도 강용석은 이를 강하게 부인. 특히 논란이 된 홍콩 여행에 대해서도 내 여권에는 홍콩에 다녀온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며 여권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이후 A씨의 남편 조모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홍콩 수영장 사진이 공개됐고 이에 강용석은 남편 조 씨를 공갈 혐의 등으로 맞고소하며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 그야말로 10개월간의 진흙탕 싸움기도 했던 이들의 불륜설 진실 공방. 예기치 못한 블로거 A씨의 고백과 입장 번복은 강용석 본인으로서는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할 텐데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강용석의 불륜설 관련 법적 공방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